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날씨가 추워도 너무너무 추워요. 춥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걸맞게 또 아주 냉랭해진 전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다가 이제 최소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총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여러 가지 공천 자격 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냉정 전선이라는 게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정당끼리 정당 내부끼리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얼마 전에 왜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도 또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뭐 설 되면 좀 여유를 갖겠죠. 예. 네. 지금 산업 스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다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법사위 그리고 또 정개특위의 야당 간사로도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요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 얘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총선 앞두고 정치 쇼다 아니면 진짜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진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약속 대리연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정 운영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즉 정면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애둘러서 무슨 명품 백 정도 가지고 사과?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씨름하는 정도.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저희들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보셨지만은 갑자기 화재 현장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나란히 출동을 하잖아요. 그 싸우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니 뭐 국정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우리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야당 대표가 마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런 이제 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 명품백도 사실은 수사 대상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이 거부권 행사했지만은 이거는 진실을 털고 가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아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총선 앞두고 큰 어찌 보면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바짝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탄탄했던 분이었던 반면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자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 자산의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쇼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약속 대련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련도 많이 해줬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약간 약속일 수도 있지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본인의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자산이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 역린을 건드리는 척 하고 예.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봉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약간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총선을 그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김영란법 위반이냐 뇌물수수에 적용 가능하냐. 근데 뇌물수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선물 수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그 받는 수수를 공모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란법 위반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뭘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단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 이제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것과 이 아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보도 나왔고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이 된 상태고 예. 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지는 가능하죠. 인지 확인은 저는 예. 뭐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사과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 사과하면 끝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 의원께서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뭐 어떤 형식으로든 어. 총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의 여권이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불신 이런 걸 이제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저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 사과 정도로 이 모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또 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러 가지 특검법의 공세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약속대련인 아니든 민주당한테 이 갈등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라고 하는 건 늘 승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이후에 주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뭐 대패한다든지 혹은 대패하지 않더라도 패배를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된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양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과하는 정도야.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 부인 영부인께서 어디 무슨 다른 사법적인 처리를 뭐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만 더. 예. 아니 그 저 친윤 쪽에서는 많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막 그냥 막 모두 들고 일어나 가지고 더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또 관대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은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나 예, 맞아요. 예, 이 환난을 당하는 예, 분들한테는 예. 또 상당히 예, 관대한 예.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예. 이렇게 눈물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걸 뭐 이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런 곤란함을 우리 이득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만약에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저거보단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품격과 또 신뢰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뭐 전남에서의 영향력도 궁금하고 파괴력이 어느 정도라 될 거라고 보세요?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력의 원천은 결국 가치거든요. 저 세력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은 저렇게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이고 확실히 명분이 있는 일이야. 도전해 볼만해. 이것이 정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표방하고 계신 내용이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서 어떤 명분이 있느냐. 저는 명분이 썩 없다고 봐요. 처음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3세력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할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외부에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어찌 보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의 뭐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런데 대표성이 없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현재 신당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대표가 만드시려고 하는 정당은 국민적 설득력이 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남 쪽도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 정도가 뭐 거의 저는 미미한 수준 아니냐 안타까울실지 모르지만 그게 냉정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원칙과 상식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은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늘 이제 정당 내에 뭐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탈당을 해서 반윤석열 심판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과 그 대안이 저는 좀 괴리가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시는 것이 저는 정도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민주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당을 박차고 지금 나가서 외부의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야권을 분열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합치시게 되면은 이삭 줍기를 해야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죄송한데 알곡 줍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알곡이든 뭐 이렇게 새로 아마 이제 현역 의원이 추가로 있으셔야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니까요. 7석은 돼야 이제 아마 기호 3번을 받으시게 될 텐데 예.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서 혹은 추후 다른 정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합류가 돼야 될 텐데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역대로 올 때 늘 공천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어 왔기 예. 때문에 저는 기호 3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싸워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혹은 또 당원들이 체감하기에 민주당 내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 그랬다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좀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친명 비명 또 찐명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개파 있는 건 자연스럽죠. 내부적인 예. 그런 이제 뭐 격돌 상황도 있고요. 또 일반 당원들 중에서도 당원 참여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또 있고요. 우리 또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안 모으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민주정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덩치가 이미 제1당으로서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남는 것은 결국 이걸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가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있게 그래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네. 선거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저는 선거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예,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 삼는 것 강성 지지층이 끌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문파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문파라는 강성 지지층의 수혜자였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민주당은 굉장한 강성 지지층 목소리들이 들끓고 반대를 무자비하게 예, 정말 몰아붙이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전에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란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이제 소위 팬덤 정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민주당만의 일도 아닙니다. 전 민주당만의 일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 그 당시에 당대표 지금은 근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번 홍역을 겪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그때 등장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황교안 대표식 그다음 예. 태극기식 극복하자 뭐 이런 논쟁들이 국민의힘도 한번 있었고 예.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는 거 특히 저희들이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당 시절에 그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한번 홍역을 겪고 이제 여당이 됐거든요. 그럼 여당이 되면서 좀 이렇게 잦아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예, 여당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예. 이제 그게 야당이 되면서 아직도 네. 이제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말끔하게 예. 성숙하게 이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나 저는 이 팬덤 정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 거거든요. 트럼프 현상이나 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그만큼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듯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친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다른 얘기 여쭤보려고 해요. 김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법사위 때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상기법 개정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취지와도 실정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산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국가 핵심 기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출 문제가 지금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변국들로 네. 이제 그 기술이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LG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들이 눈에 보는 데서 그냥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걸 제대로 법 제도 혹은 정책 차원에서 막고 있지 못하다. 진짜 이런, 화나더라고요. 예,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특히 1월 15일, 16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특정 전자 회사에서 중국에다가 네. 공장 기술이, 통째로 그냥 예, 유출이 돼서 말이죠.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100번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늦었다. 뭐 네. 이렇게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이건 한번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이 글로벌화된 마당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이게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문제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부가 모든 기업의
그런 이제 핵심 기술 유출 이제 이 여부, 그러니까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네. 그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그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시장 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은 핵심 기술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신청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업 쪽에서 그랬을 때 이제 산업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출할 때도 그러한 통제가 없는데 수출할 때도 신고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옥죄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조항이에요. 원래는 네. 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네. 이번에 외국인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우리 기업을 M&A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이 경우가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그런 이제 이 세계적인 네. 그런 이제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다 보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그게 나중에 큰 어떤 그 후폭풍이 너무 셀 경우에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산업부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국가 혹은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세요? 뭐 발상은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가 예.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빅브라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거를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글로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영역,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네.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 진짜 갑자기 생긴 건데,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금 여러 가지 이 우려가 나오는데,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FMIC라는 기구를 이미 재작년에 출범시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올 4월에 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심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 개입을 차단해서 일본도 올 4월에 이제 기구를 출범시키고요. 프랑스도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외국들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시니 갑자기 들은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싸움에서 예. 러시아 개입 문제가 러시아 중국, 문제가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뉴햄프셔 지금 경선이죠.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예. 바이든의 그 AI로 이 조작된 음성으로 투표하지 마시라는 네. 전화가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특히 이제 외국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안보 상황이나 예.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이제 예. 정세로 볼 때
그럴 우려가 없는 게 아니고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민감한 그렇죠. 사항들이 많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아, 예. 국가기구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사기구. 예, 예. 아니, 저도 그거 진짜 좀 빨리 그런 네.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 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계특위 또 계시니까 올바른 정치 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좀 크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아무래도 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 리더십의 요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민주당이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먼저 그만두고 국민들이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그 비판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되고 지금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대로 자정 능력과 또 회복 능력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국민들한테 혼나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현재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결국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거 반사익 그거 기다리지 말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간단하게 선거제도 비례제로가 저 병립형으로 갑니까 연동형으로 갑니까? 지금 논쟁 중인데요. 네. 뭘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간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항상 모든 거는 이 선거 그 획정도 굉장히 늦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기다려보면 알겠죠.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예, 뭐 아이 워낙 합리적이셔가지고 네, 시간이 그렇습니까? 금방 갔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정말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영배 의원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합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